편견과 한계없는 소통으로 너를 이해하는 곳, 온라인 독서 모임 온도. 시구시구 구독해줘. 저희 시구시구 좋아요 눌러줘. 도와주십시오. 혹시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어떤 게 그러면 네.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기보다는 나나랜드라고 말했잖아요. 스스로 네. 선택하고 네. 스스로 뭔가 남의 시선을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네.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름조차도 따라가고 네. 있는 건 아닌지 각각의 다름이라는 것을 누군가 하나 만들면 이게 더 이제는 달라야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네네. 이제 우리는 개인적인 취향을 존중하는 시대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 개인적인 취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네. 어떻게 보면 다른 선두주자가 있고 그걸 따라가는 건 아닌지 쓸데없는 생각이죠? 아니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스스로 선택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스스로 선택 한다고 하면 그런 마케팅적인 부분이나 브랜딩적인 부분이 이제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스스로 선택하는데. 근데 그런 부분은 과연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마케팅과 브랜딩이 이제 당신은 다릅니다. 이렇게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선택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진행 잘하시네요. 이러다 온도 넘겨가겠어요? 그러면 저는 책을 읽고 이 질문 연관해서 저는 우리는 정말 스스로 선택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지만 한번 나눠보고 싶었어요. 개성이 중시되는 사회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진짜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는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인해 찾는 것일까? 되게 철학적이죠? 정민님 부탁드립니다. 오, 진짜 철학적이네요. 네. 저는 선택을 할 때 네. 제가 어떤 선택이냐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해요. 네, 정말 제 인생에 커다란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선택은 거의 누구나 다 본인 스스로 선택을 할 것 같은데, 네. 누구나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럴 것 같은데, 아주 사소한 선택에서는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사소한 선택 뭐가 있을까요? 저희 짜장면 짬뽕? 네, 그런 것도 나 아니면은 뭐 회사에서 뭔가의 그런 사소한 결정을 해야 될 때는 내가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주변의 눈치를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눈치와 주변의 생각을 좀 많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도 있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 그 주변의 영향을 받아서 선택하는 네. 게 꼭 나쁜 것일까요? 네. 아니요.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주변에 너무 휘둘리면은 그거는 본인도 힘들고 주변도 힘든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꼭 그런 딱 결정을 꼭 내려줘야 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어느 집단에 이렇게
대장님이라든지 그러신 분들이 네. 스스로 결정을 못하고 너무 주변의 말에 많이 휘둘리면은 그거는 모두가 같이 힘든 일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선은 많이 그 환경의 영향을 받으신다는 거죠. 사소한 선택을 할 때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그럼 중요한 선택을 하실 때는 영향을 안 받으신다는 건가요? 이 사람들이요? 네. 제가요? 네, 정민님. 네, 저는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주변의 영향을 안 받는 건 아니지만 네. 너무 어렵네요. 그러면 네. 이쯤에서 지영님 부르시려고 그랬죠, 정민님. 도와주세요. 지영님 도와주세요. 책상에 들면서 네.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 개념이잖아요. 네. 개념이고 추상적이라서 네.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이제 들으면서 좀 생각을 하려고 했고 지금 이제 제가 들마니님 질문을 포인트를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도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디지털 노마드 라이프를 살 수 있을까를 네. 생각을 하면서 네. 이제 뭐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는 게 네. 다른 분들이 뭘 하고 계시지? 그리고 틀이라는 게 이미 네. 만들어져 있는 틀에서 시작을 하는 게 쉽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걸 활용하고 있고 네. 그만큼 성공 뭔가 하는 거 있어서 관심을 끌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모방 아닌 모방을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들어가서 보고. 네. 그리고 이건 이제 너무 다들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그렇게 잘 될 확률이 낮은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를 따라간 그 어떤 흐름을 따라가는 것도 나쁜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경향이 있고. 근데 또 제가 이제 인스타를 보면서 느끼는 게 네. 한 개인이 개인마다 다른 삶을 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올리는 걸 보면서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생산 주체가 되고 소비 주체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는 나를 중심으로 하는 삶? 이라는 게 좀 그런 의미로는 좀 해석이 되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 됐나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도 네. 약간 그런 의미로 물어본 거예요. 스스로 선택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좀 따라가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선택이, 이 사람은 개성 있어 라는 선택을 하는 것 자체가 보통 보면, 이 사람 인스타 팔로워는 이만큼이네? 뭐, 이런 걸로 판단하지 않나 라는 생각인 거죠. 결국에는 초창기 팬이 있었을 테고, 그 팬은 진짜 이 사람이 뭔가 매력을 갖고 있거나 개성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인지를 했을 수는 있지만 후에 점점 갈수록 이 사람의 뭔가 인지도나 이런 거에 더 영향을 받진 않았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면서 그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네.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분명히 영향이 있어요. 저도 제가 이제 검색을 하다가 네.
관심이 가는 걸 이렇게 클릭을 하려고 보니까 일일이 보기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네. 이제 영역을 보고 싶은데 그래서 팔로워가 많은 분들 거를 클릭을 해서 봤어요. 네. 우선. 네. 근데 이렇게 보다가 확실히 팔로워가 많은 분들은 좀 흥미롭긴 하더라고요. 재미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보다가 제 취향이 안 맞거나 자꾸 보는데 안 보게 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구독을 취소해요. 팔로워를 네. 취소해요. 네. 결국에는 물론 그만큼 많은 팔로워가 있는 이유도 있을 거고 하지만 결국 자기한테 맞지 않으면 사람들은 냉정하게 돌아설 거라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는, 예. 조금, 예, 답이 됐나요? 네네네네. 답이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네. 그럴 수도 근데, 있으니까. 네. 네. 네 팔로워가 많은, 근데 팔로워를 계속 본다기보다 내용을 계속 보는데, 재밌어서 그분 이제 우연히 팔로워를 한번 확인해보면 팔로워가 많아요. 네. 네. 네,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100%는 아니지만.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제가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아, 네. 아유, 충분히 저는 다른 분들의 의견은 항상 저한테 도움이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지영님. 감사합니다. 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나는 고객에게 어떻게 내 상품을 잘 인지시킬 것인가라는 고민을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책이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게 해준 책이었어요.